왜 그렇게 보는데요? 어? 어, 아니야. 그런데 왜 날 보러 온 거예요? 그게 아직도 네 엄마랑 내 동생이, 그러니까 강석준 본부장이랑 결혼하길 바라니? 네. 그래? 엄마를 생각하는 네 마음이 기특해서 내가 도와줄 거 하고 온 거야. 정말요? 그럼. 그러려면 너희 엄마나 너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지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. 아빠 이름이 뭐야? 박태섭이요. 역시.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? 화내고 물건 던졌던 기억밖에 없어요. 널 때리기도 했어? 아니요. 근데 엄마는 맞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어렸을 때도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. 아저씨, 회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허락하게 해주세요. 알았어. 그런데 내가 여기 왔었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. 왜요? 지난번에 네가 우리 집에 왔다고 엄마 화내지 않았어? 혼났어요. 거봐. 엄만 허락도 없이 우리 가족 만나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. 알았어요. 그래. 아유, 야, 머리에 뭐가 묻었네? 아! 아, 미안. 아, 야, 이 먼지가 묻었다. 어? 아. 그 애 만났어? 어, 검사 맡기고 왔어. 입단속 시켰지? 그럼. 박태석 그 자식 민호한테 거칠게 됐나 봐. 좋은 기억이 없대. 어련했겠어. 자식이 아니라 돈 뜯어낼 구실로만 여겼겠지. 내 아들인 걸로 결과 나오면 당장 데리고 올 거야.